야심작 1박 2일 우리가 버텨야 돼. 죽기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나 둘셋 걷기 오 쿵쿵다 걷기요. 때는 얘 얼룩도 살이 좀 그렇더만 진짜 보니까 안 그러네 얘. 아니 신난다고 얘. 어이 무 아니에요? 무제 왜요? 형이가 나한테 제일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운 고추라. 예, 예 진해고추. 참 매운. 아 이거 한 몇 개만 따갈까요? 가서 맛 한번 가지고. 할아버지 집에서 딴 고추 3개 이게 그렇게 큰 재앙을 불어오리라고는 이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자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자 우리가 각자 그 팁을 나눠가지고요 우리가 그 마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해드렸는데 과연 어떤 음식을 구해왔는지 저희들 예. 하나하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 안개와 이 어우 스피스라는 벌레 소리. 예. 안개가 이렇게 밀려오는 게 눈으로 보여요. 예. 아, 너무 아름다워, 안개, 너무 아름다워. 파도 이 섬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물안개 밀려오는데 물안개가 촉촉히 또 온도가 좋은 애기니까 예. 예. 에어컨 바람이 노는 것처럼 낭만 최고였구나. 자 그럼 그쪽에서 먼저 하나 더. 밥! 예, 예 밥이 보입니다. 우리 밥이 보여요. 놀래요. 공개! 와. 인심을 볼 수 있는 축덕! 오, 예. 인심! 아! 숟가락을 주시고요. 아 비빌까요? 네, 비비죠. 하고 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야채가 많아야 돼. 밥에는 항상 비비. 와 맛있겠다. 콩나물 걸어. 콩나물. 와 맛있겠다. 오. 와 찰져. 손맛이거든요. 요리. 아하. 근데 호동 음식은 잘 다뤄. 호동 형 씨름할 때 한 이 정도 드시지 않았어요? 에이, 이거 혼자 먹었죠 이 정도. 이 정도. 자, 됐다. 드디어 됐구나.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 죽도 한 가정에 뭐야, 모든 뭐야. 정성이 담긴 야, 그렇죠. 요리 이상의 요리. 오 마이 갓. 자, 방금 들은 순간 우리 베이스캠프에 또다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지금 뭐 이제 우리 그 1번, 2번 카메라는 이미 바닥에 지금 물이 차기 시작했고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배고파. 갑니다, 하나. 일 봤다! 가자! 제발 한 입만 먹자. 성렬아 가자! 연습! 예. 아이 그냥 해, 그냥! 하나, 둘! 야! 나고! 은지와! 은지와! 1번 주인공, 은지와!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끝이에요! 지금 끝이에요! 지금 끝입니다, 이제부터. 뭐라고요? 지금 끝이에요! 그대로 도매요! 아니, 푸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끝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게 뭐 일등에 뭐 서류적으로 놓아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알아서 해야지. 소년 시기를 해. 여기서 제가 페어플레이. 보세요. 이렇게 뽑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 먹다 흘리면? 흘린 거는 못 먹는 거죠. 아, 아니지. 왜손로 빠지시고요. 다음 기회를 없애야지 흘리면. 진짜 맛있겠다. 성공이야.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뭐야? 어디 맛집 표현해? 맛집 맛있어요? 맛집 이런 맛이죠. 아 정말요? 그건 비빔밥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꿀과 제 꿀! 돌려요! 야 이런 비빔밥은 나 먹어본 적이 없어. 힘 조절이요. 자꾸 저쪽에서만 먹어. 잠깐만 왜 강해지만 돌려요? 아 뭐야? 양심적으로. 맞아야죠. 또 먹는 걸로 해요. 나 왔다야! 또 먹는 걸로 해요. 나 왔다야! 나야! 와 이걸 양쪽으로 비켜 가네. 끝이야 끝. 아 손 잡만 돼. 어떻게 들 거? 손 잡지 마. 손 대지 마. 어떻게 들 거야? 야 입에 다 못 넣어 이거 반칙이야 이것도. 어떡해 그만. 종묘야 입에 못 넣어 이거. 어떻게 호박나무 다 있어. 한번 할래라. 호박나무 다 빼라. 할래라. 자 빼세요. 빼. 4 3
어떻게 먹어? 바로 입으라면 안 되고요. 바로 입으라면 안 되고요. 그렇죠. 들어야지. 들어. 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못 넘어? 어떻게 치워? 밖으로 치워. 저 밑으로 떨어져. 밖으로 치워. 떨켜. 손을 대세요.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와, 저 한 그릇이야. 한 그릇. 벌써 흘려, 벌써. 먹었잖아요. 야, 끝났다. 뭘도 없다, 이제. 끝났다. 괜찮아, 저번. 손 대지 마! 손. 근데. 손 대지 마. 상렬이 형. 수저 안 쓰고 마셔도 돼요. 예? 지금은 끝이에요. 오케이. 끝이야.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자, 일단 상렬이 형 수독하는구나. 한 번에 뜨려니까. 지금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서 욕심을 안 부려. 안에다 흘리지 말아요. 아니, 밖으로 빼세요. 뭐 음식이랑 싸워요? 안 흘렸어, 하나도. 이야. 입 들어. 아이, 숟가락 났어요. 아이, 숟가락 부러져, 지금. 아니, 무슨 충치 검사해, 이걸로? 어? 우와, 진짜. 우와, 야. 아, 고생했다, 이거. 우와. 우와. 야, 근데 이거 숟가락 쓸 수 있어? 상렬이 형 호동이 뭐라고 하던가? 어? 야, 내가. 어떻게 맞죠? 요리가 아니고. 네. 맛있어. 버섯. 아. 버섯이 버섯. 이거 내일 아침에 드실 거예요? 예? 네? 내일 아침에 드실 거예요, 이거. 쳐서 떨 때까지. 떨어져. 살을 옆으로 붙여줘 이렇게. 야, 진공 청소기네. 야, 따라 들었는데. 야, 먹는 거 다 따라 들었는데. 맞죠? 아까 그 흡입력. 이야.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야, 완전. 야,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있는 밥을 딱 띄워 먹는데. 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아, 그럼 지면은 자동적으로 그치, 다음에 먹는 건가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는 오락부릅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진 사람은 또 다시 잡으러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한 명아? 말반 너무 가혹해, 형님. 형님의 그 쾌감도 어떻게 그럼 진 사람은 물에 빠지기? 네? 아니, 못 먹는 것도 억울한데 물까지. 아니, 이게 차비를 확 떼야 재밌잖아요. 오락부르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밥을 먹고 진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 물이 너무 찼어. 에이, 오락을 모르시네. 알았어. 우리 방송 원투데이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지금요, 상대방에서는 얼마나 지금 대단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까? M본부에서는 지금 몰래카메라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S본부에서는 유진석 씨가 매일 분장쇼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지금 그쪽 재밌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딱 해가지고 이거 먹는 거지 안 돼요. 난 너네 입장이면 그렇게 안 해. 나도. 야, 여기 바닷물에서 불을 지피래도 지펴.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저는 지금 돈을 깨 씹었어요, 지금. 그럼. 깨 씹어 먹어요, 지금. 대신 묵찌빠로 하겠습니다, 그럼. 묵찌빠로. 떨리니까. 가위바위보 묵찌빠. 한 번 집어 넘어오라니까. 가위바위보! 이거 봐. 다리 끝났어. 그래도 일어나. 좋아. 자, 마을 촬영을 한 번 하시겠어요? 3m 갔다 오기. 묵! 야! 살립시다. 우리가 살립시다. 좋아! 좋아! 빠지면 끝. 묵! 아! 묵지방도 살려주는구나! 지었다! 오락을도 살려주는구나! 시간을 연장시켜주는구나! 시작할 때. 지. 묵! 이거 오는데, 이거 오는데? 원래 그런가? 하시는데? 야! 자, 진사람 바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예. 마이크 떼고요.
잠깐만. 떨려. 마이크를 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이크한테 곡한 거죠. 저는 유재하니까 저는 지금 유재하니까. 저는 지금 유재하고 있어요. 아, 서로 모르는 사람. 아니 제가 지금 유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진 사람 바로 뛰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 5천 할게요. 심리상. 아! 와, 되게 잘하신다. 이 수근이 형. 눈물 빠질 거야. 찬물 정말 차. 다이!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져서 밥을 뒤로 하고 물에 네. 들어가더라도 수상 안전 영역에서 항상 여러분들 지킵니다. 아~ 안전 영역에 박수! 저분이 오시겠다. 두려워요 지금. 아니 저분이 있으면 우리 두려워 지금. 안전유형까지 모르니까 깊이 들어가라는 얘긴데요. 아 진짜 담이 들어가는 얘기 아니야. 아니 깊이 거. 들어갈 필요가 없이 여기가 네. 깊어요 지금. 그냥 안심하고 들어가세요. 일단 뭐 깊든 들어가죠. 얇든 머리만 들어갔다 넣으면 됩니다. 어허 물이 들어가. 자 갑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 도와주세요. 제발요. 한 입만 먹게. 한 입만 한 입만 먹게. 밥이냐 벌칙이냐? 야생 버라이티. 아직 홍정 씨가 아직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와 진짜 진짜. 왔어 왔어. 춥다. 춥다. 왔어. 뭐 이거 뭐 왔구나. 4 3 빠.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대. 둘 셋. 묵. 강해지는데 형님. 예. 야생이야 야생. 여기 야생 집에. 예. 도움이 돼요 저희한테도. 자, 혹독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현 씨,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 강해져야 돼요. 사람이 너무 강하면 부러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끝났어요. 영원히. 아이고 좋네요. 게임의 승부자는 예. 멋진 두 남자. 그리고 본인이 몰래 먹은 거에 대한
대가를 자발적으로 치러주셨습니다. 아니, 나 나 오랜만에 명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참, 그 명언요. 아, 명언요. 안 떠오르구나. 우리한테 감동을 주면은 인정을 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섯 명이 다 울면 그러면서 명언이 제대로 떠오르면 연습 끝나는 거야. 우리 눈에서 다섯 명이 다 눈물이 흘리면 눈물을 각도같이 뚝뚝 떨어뜨려. 그래, 아까 우리 각도를 똑같이 일단 발을 잠그시고 오히려 우리가 다섯 명이 다 감동을 하면 우리는 내가 뭐예요? 아니요, 우리 저기 주장이잖아. 네, 쉽게 얘기해서 마스코트 아니에요. 아, 내가 왜요? 아버지가 왜 하고 해? 누가 이거 시킨 거예요? 아니, 이 코너를 누가 시킨 줄 알았는데.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은 마무리를 하자면 좋은 명언과 함께 예전에 좋았잖아. 공부라는 거는 인류에서 생긴 것이다. 비싼 거 같은데요. 가족의 가족의 불문도. 가족의 불문도. 마지막에 넌 너무 고추가. 아버지 이거 이것도 아버지가 이거 직접 이거 저 고추 이거 심어가지고 굉장히 매운 고추라. 예, 예, 진정 고추. 다 매운. 그럼 우리가 이 세 개만. 됐다가. 세 개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 명도 아니고. 진짜 지금 명언으로 명언 합시다. 명언 합시다. 명언 할게요. 제가 아까 가가지고 제가 까먹은 거잖아요. 한 번에 이걸 내놨어야지. 내가 혼자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끝내줘. 먹으면서 명언 하게. 내가 왜 끝을 먹으면서 드시면 사시든가 불이 들어와서 하시든가. 이 고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매운 청양고추예요. 최고만 잡으세요. 아유, 잡고. 흔듭니다. 오우, 진짜 예뻐. 우와.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맞서서 도망가지 않고 회패 잡겠습니다. 오케이, 아, 내가 자 이제 할 수 있다. 명언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씹고 명언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 정리 상황 종료. 상황 종료 인정해 주십시오. 아, 근데 좋은 말이면 인정해 주십시오. 좋은 말이면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잡지 마시고요. 억지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아니 그리고 저기요, 정리하기 너무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예, 아까운 상황입니다. 아까워. 오늘 저희 명언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주는 명언을 제가 청소년들한테. 예. 오케이. 좋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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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이다. 미인이야. 미인이야. 피부 참 좋아. 오. 어. 어, 이거 아까 냄새. 씹어야지. 자, 명언 나온다. 이제 야, 황금 물다리 쏟아진다. 이제 봐라. 어, 명언 나온다. 나와야 돼요. 이제 명언 나온다. 도와주실래? 생각을 하세요. 지금 생각을 하세요. 명언 어떤 명언을 뱉을 것인지 그 머릿속에 수많은 명언이 하나를 딱 집어서 우리 감독님한테 너무 부담하지 말고 지금 얼굴이 빨개졌을 때 지금 이 표정 이 느낌 그대로 뱉어서 그렇지 좋아! 미야 미 좋아! 진짜 눈물 날라고 나 벌써 눈물 날라고 나 죽죽죽죽죽죽죽죽 자 오우 눈이 매워 눈이 매워 시끄러워 물? 오, 내가 내가 깨면 땅이 되지만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내가 아! 돼지가 우는 바람 날리구나!
야, 이거는 못 타는 거잖아. 야, 지금 바다 들어오면 바다 들어올 것 같아. 안 탈 것 같아. 어. 야, 바다 표범이다, 바다 표범. 가자. 가요, 야, 가자. 가자. 야, 지금. 야. 저 정도면 물어, 가자. 아, 내 모델이. 저 정도면 물어. 저 감독님들 철수하세요. 물어요. 물어요, 물어. 이제는 물어, 물어.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가자, 가자. 육지로 올라왔다. 육지로 올라왔다. 가자! 야, 바다 표범 육지로 올라왔다. 찾아가자. 난 전화를 알아. 난 전화를 알아.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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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걸렸다. 죽었다. 야! 걸렸다. 야! 공이 매워, 공이 매워. 와! 나 슬리퍼 어떻게 하지 마. 나 무서워서 못 가겠네. 슬리퍼 가지러. 슬리퍼 가지러 해야 되는데. 매니저! 저기까지 못 가겠어. 매니저 신발 좀 줘. 슬리퍼! 물 것 같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무서워. 야, 물어, 물어. 아유, 갈 수가 없어. 물이 노래 들었어. 물이 노래 들었어. 저 떠들어가요. 야! 너무 무서워. 저 한국이 너무 무서워. 야, 이거 점점 내려가. 점점. 형님. 발바닥 넘어가. 제대로 잡혀. 아니, 벽지로 다 죽어. 아, 이거 내 거야, 내 거. 안 돼! 안 돼! 구조 형님! 구조 형! 구조 형! 신발 구해요! 신발 구해주세요! 나 이제 매집으로 돌아갈래! 종민이의 일기 8월 4일 날씨 햇볕 쨍쨍. 그래, 제발 가라. 그리고 영영 알았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밥이나 죽내고 후배를 괴롭히는 못된 MC 호동이야. 카메라 앞에서는 그나마 나간 편이다. 카메라 뒤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기회에 꼭 공개해야겠다. 시작해. 당근이 이리 와. 동현아, 이리 와. 피자요. 저 빨간약 없어요? 간호사님! 간호사! 여기 가을! 아, 이게 호동이 형은 무시구든지 시청자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뭘 잘못하신 거예요? 없어요! 저기서 세는 거 봐요. 여기 찍어요. 야, 약 바로 바로. 야, 무슨 약을 발라 그거를. 날 매장시키겠다. 야.